대구대학교 같은 경우에 보세요. 2020년 미달이원이 2명인데 무려 올해 미달이원이 780명이에요. 이게 대학에서 780명이 미달렸다고 생각했을 때 이거 정말 어질어질하죠. 오늘 이제 대학교를 중심으로 현재 대학교의 어떤 현황? 현재 대학교 상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이 기사의 제목이 아닐까 싶어요. 취업 전망, 어두운 학과부터 폐지, 지금 대학가는 전쟁 중입니다. 과연 어떤 전쟁 중인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들의 예정된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 예정화된 위기? 자, 일단 대학들의 예정된 위기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먼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학 수학능력시 응시인원 및 대학 입학조. 자, 여러분들 딱 보시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위기예요. 인구는 준다 이거죠. 부모님이 애를 안 낳아, 인정? 근데 비혼주의자분들도 많고 굳이 애를 낳을 만한 세상인가. 저출산 문제 굉장히 심각하죠. 우리가 2015년도만 하더라도 수능 응시인원이 대학 입학전원 무슨 말이냐, 수능을 본 사람들이 전부 다 대학을 가는 시나리오가 만들어질 수가 없었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수치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50만이 넘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6년이 흘렀는데, 6년이면 10년도 안 된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입학 정원은 47만이에요. 그런데 응시인원은 42만으로 떠. 그러니까 수능을 보는 인원보다 대학에서 더 많이 뽑는다니까? 대부분 대학 가려면 수능을 봐야 되잖아. 근데 지금 5만 명 정도 이상이 지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무조건 대학교의 학과 통폐합이나 대학 통폐합이나 이런 정책들이 지금 발의될 수밖에 없죠, 상식적으로. 맞잖아 여러분들. 인원이 안 들어와. 미달이야 지금. 어디부터 미달이 될까요 그럼 여러분들? 그건 뒤에 기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을 보는 인구 구조의 변화가 이미 나타난 현상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올해 들어 지방대를 중심으로 신입생 정원 미달, 학과 통폐합 갈등 문제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잠깐만 바로 다른 기사를 갔다 오면은 학과 통폐합 갈등뿐만이 아니라 학교 통폐합도 가요. 부산교대 부산대와 통합 MOU. 왜요? 왜 갑자기 부산교대가 부산대와 통합할까? 이 이유를 아셔야 되죠 여러분들. 뻔하죠 여러분들. 뭐겠습니까? 부산교대는 이 초등교사를 뽑는 거잖아요. 초등학생 숫자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줄어들죠. 부산교대에 대한 경쟁력 오히려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감성. 그러니까 이제 학과 통폐합에 이어서 대학 통폐합까지 이런 상황까지 우리가 목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부산교대 재학생 졸업생분들의 반대 갈등이 벌어지고 있고요. 부산대하고 부산교대하고 만약에 통폐합됐을 때 딱 어떤 감성이냐면 이화여자대학교 초등교육과 그 감성 있지. 그러니까 부산대학교 안에 사범대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야. 그쵸? 딱 여기 나와있잖아요 여러분들. 부산교대와 부산대가 통합되면 부산교대는 간판을 내리고 부산대의 초등교육을 담당한 단과대 형태로 바뀐다. 초등교육 담당 단과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부산교대에 간판을 내린다고 하는데 부산교대 출신분들이 찬성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죠. 외대부고가 중간에 폐지될 뻔했어요. 특목고가 난리 났었어요 학부모님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인구구조로 인해서 예정된 위기다, 이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원인 학령인구 감소죠. 해묵은 리스크를 코앞으로 불러온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 또 본질을 좀 파헤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 하나의 아젠다가 숨어있어요. 나중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젠다라 하면 이제 하나의 또 주제나 핵심 주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2021학년 대입에서 줄줄이 정원을 못 채운 대학들은 자구책 마련과 동시에 미래 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1차적으로 학령인구 감소 탓을 하고 있지만 이게 본질적인 이유긴 합니다. 대책의 방점은 대부분 방만한 구조를 재편하고 취업 전망이 밝은 학과에 대한 역량 지원 집중하는 데 찍혔다. 자, 그러니까 나름대로 대학교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가오는 여러분 물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 대학들이 정원을 못 채우는 구조, 지금 이제 대구대학교 언급되고 있죠. 대학들이 신입생 미달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자, 지금 미달 보세요. 2020년 올해예요. 지금 여기 적힌 대학교들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상황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구대학교 같은 경우에 보세요. 2020년 미달이원이 2명인데 무려 올해 미달이원이 780명이에요. 이게 대학에서 780명이 미달렸다고 생각했을 때 이거 정말 어질어질하죠. 지금 원광대학교 같은 원광대 치대 굉장히 유명하죠. 710명. 상지대 654명. 가톨릭 관우대 539명.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나름 네임밸류가 있는 대학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주국제대하고 한국국제대 미공개예요. 미공개. 국제대학 미공개입니다. 밝히지 않습니다. 미공개. 취재 응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지역을 보시면 서울은 한 곳도 없고 지금 지방에 있는 대학교가 전부입니다. 이 지방대학교에 대한 신입생 미달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 전부 다 어떻게든 인서울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형 그럼 인서울 하려는 게 뭔 문제야? 좋은 대학교 가고 싶은데? 야, 문제가 없겠어? 여러분들 지역경제 활성화 왜 해야 됩니까? 왜 해야 돼요? 아니 서울만 잘 살면 되잖아. 아니 진짜 말이 돼? 야, 지역이 잘 살아서 각자 다 지방에서 여러분들 지방 경쟁력이 높아져야 서울의 인구 밀집화 현상이 줄어들고 서울 집값도 그러면 자연스럽게 잡힐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겠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지방에 있는 대학교가 다 망하면 좋은 거야 진짜? 말이 안 돼. 야, 여기 지방대 다 망해라.
이게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들, 이런 피드백이. 그건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비효율적인 나라 운영이라는 거죠. 특히나 이제 지방 국립대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방 국립대가 가장 지원을 많이 받고 그 거점에서 여러분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돼야 되고 그 학생들이 거기에 진학을 해야 그 주변 그 업체 기업의 원서를 넣을 수 있는 거고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다 보면은 나중에는 교육 빈익빈 부익부 형상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과연 그러면 이 대학교들은 이런 어떤 물결을 막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을까 라는 게 이제 초점인 거죠. 대구대 1차 목표는 전체 신입생 정원을 올해보다 10% 이상 감축. 일단 전체 정원을 감축을 합니다. 대학교의 운영을 좀 줄이는 거죠. 400여 명을 줄인대. 아울러 반려동물 관련, 그렇죠? 여러분들, 예, 나 혼자 산다시군요. 예, 결혼을 안 해. 누가 있을까 집에? 고양이가 있어요. 강아지가 있다는 강영욱 씨군요. 정확히 여러분들. 반려동물 관련 전공을 해서 일자리 변화상에 맞춘 학과들. 어? 무슨 저런 전략을 짜지? 이게 근데 여러분들 대학 입장에서 대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굉장히 지방대학교 총장분들의 어떤 머리가 깨질 것 같다라는 그런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느 대학부터 인구가 줄어들면 타격을 입겠냐는 거야. 당연히 벚꽃 피는 남쪽부터 아니겠습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입결이라는 게. 입결이 그런데. 광주 지역 대학생들 시청, 시교육청과 손, 그렇죠. 지역 경제가 다 활성화 지금 손을 잡고 신입생 정원 미달 위기 극복 방안을 찾고 있고요. 다른 지역 대학들도 마찬가지고 광주 시장님까지 2, 3년 뒤 전국 70개 이상 대학교가 폐교로 하고 학력 인구가 적은 남쪽부터 폐교가 속출해 벚꽃 피, 그렇죠. 벚꽃 피는 순서대로 이제 버스커버스커의 벚꽃 엔딩이 여러분들 여기에 이렇게 활용될 줄 몰랐습니다. 부금 좀 깔아주시고요. 오케이. 신입생 충원율 자체가 미래에는 이렇게 될 거야. 지금 광주 시장님의 분석에 따르면은 자, 신입생 충원율이야. 90% 이상 되면 거의 충원을 한다라는 거고 30% 미만이면 학교가 안 돌아간다라는 거잖아. 2024년, 2037년을 주목하시죠. 점점 어떻게 돼? 지방에 있는 249교 보세요. 아, 74, 51, 55, 29. 2024년, 2037년은 넘어갔을 때 충원율이 바닥이 된다는 거야. 학교를 열었는데 학생들이 들어오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보다 충원율이 많이 부족한 쪽으로 학교들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이미 예상이 된 거죠. 아하, 이거 굉장히 아프고요. 근데 이 물결이 벚꽃 피는 그 대학부터 다가오지만 수도권도 곧 인서울도? 경기권 인천까지? 대외적으로 밝힐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던 익명을 요구한 부산의 모 국립대 교수는 사립대든 국립대든 누구도 안심할 수 있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이 대학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죠? 학문의 전당이란 대학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거나 구조조정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등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마저 꺼내기 쉽지 않은 분위기.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아젠다가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문의 전당으로서의 대학이 우리나라에서 존재 가능한가? 아니 전부 다 이 논의 자체가 정말 도서관에서 학문의 발전이라든가 과거 학문에 대한 재해석을 위한 공부, 석사 박사까지 올라가는 분위기, 미국 대학교나 이런 대학교의 대학 진학률이 낮은 나라에서 보여주는 이러한 선진 문화가 우리나라에 꽃피울 수 있겠는가 앞으로? 전부 이제 취업을 위한 중간다리가 되지 않을까? 이게 과연 맞는 현상인가? 대학들의 호소와 자구 노력에 대중의 시선 싸늘하다. 직장인 조성빈 씨는 10년 전부터 나처럼 평범한 사람도 누구나 다 알고 예상해온 결과 아니냐. 머지않아 지방대뿐 아니라 수도권 대학에도 여파가 미칠 것. 학과 통폐와 모집 인원 감축 등의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사실은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지금 다음 세대, 05년생 이하 세대분들은 오히려 대학 진학하는 것은 지금보다도 나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왜냐면 인구가 떨어진 속도가 훨씬 빨라요. 지금 한 반에 몇 명인지 보라고, 한 반에 몇 명인지. 애가 없어요. 나 때 여러분들 37명까지 찍혔거든? 지금 고등학교 30명 이하로 떨어 떨어진 학교도 많잖아. 없어요. 이제 초등학교 봐봐. 초등학교 10명대 20명대도 있어. 큰일이거든 이거. 여러분 경쟁자가 반장 선거하잖아. 반장 선거 경쟁 네 옆에 있는 짝꿍하고 뒤쪽에 여러분들 하루에 껌 두 번씩 씹어먹는데 걔만 이기면 돼. 반장 선거도 개꿀이라고. 그럼 세특도 개꿀이잖아. 인정하시죠 여러분들. 개꿀이야. 지금 우리 9호부터 05가 정말 힘들어요. 잃어버린 10년이야. 일본에 지금 찾아온다고 보는 경우가 많잖아. 일본 지금 어서옵셔잖아. 일본에선 여러분들 기업에서 어서옵셔야. 왜? 사람이 없어 기업에서. 지금 많은 교육기업들이 유학 쪽에 여러분들 돈을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유수의 교육기업들이. 왜? 그쪽이 희망이거든. 희망의 땅일 수 있다는 거지. 하지만 스미마생밖에 모르고 초밥밖에 처먹지 않는 이 현실. 인정? 일본어는 중학교 때 배웠다가 C등급 맞고 접어버린 그 감성. 예, 잘 가시고요. 외고 가도 일본어는 4등하는 그 감성. 대학 수를 대폭 줄이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술, 뭐 맞춤형 지원은 뭐 늘 어떤 정책, 뭐 여러분들 뭐 바우처부터 시작해서, 그죠? 예. 기술 집약적 교육기관 내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 다 알고 있는 사실. 나도 알고 있는 사실. 내부 구조조정 시작되면 여러분들 기업 구조조정부터 이제 실직자 나오죠. 각종 이해관계 얽히죠. 시위 시작되죠. 돈이 오가죠. 정치 시작되죠.
때 저 뒷돈 있죠. 난리 나지. 구조조정이라는 게 저 말 한마디로 담을 수 없는 여러분 뒷배경이 엄청나게 많죠. 이게 그리고 단기간 안에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들. 그러나 학교는 어떻게든 우리 학교를 지키겠다. 우리 학교 망한 이런 학교가 있냐? 망해 돼. 나는 째고 튈게. 나 지금까지 버는 돈 째고 튈게. 등록금 네이스. 이딴 총장이 어딨어. 맞잖아. 그럼 미친 총장이 어딨어요. 부산 신라대학 동국대 경주 캠퍼스는 최근 신입생 충원용을 떠나 기존은 일부 학과는 폐지를 했어. 아 이제는 이 학과에 학생들이 안 들어오겠다. 폐지를 깔끔하게 해버리는데. 자 교수님 인터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자 대학 현장이 학력 인구 감소, 코로나19 여파, 4차 산업혁명 등 경제적 요인에 따라 피부에 와닿을. 그렇죠. 지금 대학들 대학 주변 상권도 다 파괴돼. 내가 자주 먹던 닭칼국수? 할머님이 여시질 않아. 닭 한 마리. 개맛있었는데. 왜? 지금 이거 못 메꾸거든. 새를 못 메꾸잖아. 본질은 학력인구 감소가 아니라 대학의 경쟁력 후퇴다. 학력인구 감소 얘기하지 말고 대학들이 잘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일단 쓴소리를 날리셨습니다. 패러다임 전환기. 근데 학문의 전당인가 아닌가는 대학의 어떤 큰 아젠다하고 맞물리면서 지금 엄청난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있다라는 거죠. 대학이. 현장 분위기. 대학마다 변화기에 몸부림치고 있다. 일단은 많은 대학들이 트렌디한 10대 20대의 세태 그리고 외부 환경적인 저성장과 굉장히 암울한 세태에 맞춰서 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 학과를 통폐합하고 조금 더 트렌디한 학과를 개설하고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단순한 입시 공부가 연결이 안 돼요 이제는. 그렇죠. 학문의 전당인 대학이 변화 실용이란 명제에 매몰된 현실. 안타깝지만 당연히 변해야 된다. 교수님 분들도 어떤 한 학과의 전문성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교수님들도 이 변화에 열려 계신 분들 이제는 많다라는 거. 금융 쪽, 응용 통계 좀 넓혀지는 그런 추세가 조금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겠습니다. 그러면 형 좀 지방대나 이런 위주로 보여줬는데 고대나 혹시 다른 대학교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혹시 어떤 움직임을 펼치고 있는지 좀 궁금하시죠? 고대하고 연대 소식을 하나 갖고 왔는데 요거 핫하죠? 연고대 반도체 학과 만든 삼성 SK. 중국은 대학마다 수백억 붙는다.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은 고대 아니면 연대인데 여기서는 형 그럼 어떤 분위기야? 모든 대학교의 추세하고 똑같아요. 정말 딱 지금 상황에 맞는 대학교. 미래를 좀 더 보는 것 같아. 다른 학교가 미래를 안 본다기보다는 이 반도체에 대한 지원을 대기업들이 들어와요 이제는. 지역 거점 학교 같은 경우는 지방에 있는 지방 자치단체라든가 그쪽 지원 이 대부분일 가능성이 높고 이제 학생들이 내는 돈인데 대기업하고 콜라보하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야. 지원 비용이 엄청 많은 거지 이제. 문과에서 타격을 입어도 지원 비용이 엄청 큰 거고 시스템 반도체 학과는 50명까지 뽑고 반도체 공학과 30명. 일단 신입생 수는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니지만 일단 출발하고 있고 졸업 이후 희망부서 협의 거쳐 입사. 와 협의까지 돼. 학부생이 대기업하고 협의를 해서 입사를 해버려. 장학생 선발 시 연구원 개발직. 와 페이 미쳤는데. 초봉이 달달합니다. 두 학과는 반도체 기술의 고도화에 따른 성장성에 대한 우려, 정부의 인재 육성 지원 약화 등으로 고급 인재들의 유입이 줄어들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각 대학과 힘을 합쳐 개설했다. 맞춤형 교육을 전제로 기업과의 채용 연계 계약을 통해 인재가 유입될 수 있는 통로를 개척했다는 의미가 있다. 여러분들 생각하셨을 때 벚꽃이 피는 순서로 폐교되고 통폐합되고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입결이 또 높은 축에 속하는 이런 대학교들은 이런 움직임을 또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아예 또 다른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왜? 우리가 지금 정부와 대학 간의 관계만 봤는데 대기업 들어오면 어휴 아이고야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이거 바로 주식사지. 예, 이거는 바로 인사하죠. 그리고 해외를 보지. 아 삼성전자 지렸다. 해외 반도체 경쟁까지. 근데 이거는 이런 풍토를 좀 얘기해 줄 거야. 문송하다. 사실은 이제 해외 경쟁력이 있는 반도체 시장 점유율에 좀 노력을 하고 뭔가 이제 다른 문과 계열 관련해서는 뭐 그런 이렇게 움직임은 없어요.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 심리학과를 심리학부로 따로 뺀 그런 게 또 기사가 있긴 한데 그런 움직임이 좀 있고 어쨌든 고대나 연대 이런 쪽에서는 정부 지원뿐만이 아니라 대기업 콜라보를 통해서 이렇게 해외 경쟁력도 마련하는 움직임이 있어. 그러니까 인구의 부족에 따른 지방대의 살아남기 위한 대학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거에 발맞춰서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 위한 고대와 연대 반도체 학과까지 이제 기사를 좀 살펴봤습니다. 좀 다양하게 이제 대학들이 현 시대에 맞춰서 트렌디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인구 감소도 원인이 되겠고 해외 경쟁력 확보도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것은 과연 대학이 이렇게 입시 공부, 국어 고난도 지문, 수학 고난도 여기에 매몰되어서 대학교에 딱 왔을 때 우리가 만날 세상은 사실 그 세상하고 너무 다른 세상. 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시기 아닌가 싶어요. 저는 여기서 오늘 얘기를 마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유바